트레일러. 최근 소설 수렵 금지구역의 작가 히다카 구니이코 씨가 자택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히다카 씨는 전화선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히다카 구니이코가 살해당했다? 난 히다카 씨에게 말했어요. 소설의 모델이 된 남자, 우리 오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 난 히다카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악인은 한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범인과 살해 동기를 밝혀내는 추리소설입니다. 주인공 노노구치가 기록한 수기와 사건의 담당자 가가영사의 독백을 번갈아가며 인물들의 심리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대부분의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인간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악인입니다. 소설은 일본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교사직을 퇴직하고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노구치. 그는 친구이자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히다카 구니이코의 집을 방문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노노구치는 이상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손엔 하얀 총 같은 것을 들고 허리를 숙여 땅바닥을 들여다보던 여자는 노노구치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랍니다. 저기,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여자는 죄송하다며 급히 자리를 피했고 노노구치는 히다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너희 집 앞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 너희 집 주변에 계속 머물던데. 이상한 여자? 미간을 좁히는 히다카. 아, 그 창백한 여자 말이지. 이웃집 사는 여자야. 언뜻 젊게 보지만 아마 40살 넘었을 거야. 남편은 도통 집에 붙어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왜 너희 집을 어슬렁거리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내가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산 것 같아. 내가 자기 고양이를 죽였다고 믿고 있거든. 수의사가 그랬대. 독을 먹여서 죽였을 거라고. 병원에 독이 든 경단을 일부러 뿌려뒀고 그걸 고양이가 먹었다는 거야. 어째서 히다카 자네를 의심하는 거지? 내가 얼마 전 수필을 냈거든. 그 고양이 때문에 인내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 아니 곧 캐나다로 이사갈 내가 왜 고양이를 죽이겠어? 안 그래? 그러게, 정말 이상한 여자야. 굳이 고양이를 죽일 이유도 없는데 말이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히다카. 여전히 여유롭게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야 그는 불쑥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했어. 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고양이를 죽였어. 독 있는 경단을 정원에 뿌려두었거든. 그놈의 고양이 때문에 이 집의 임대인은 아직도 못 찾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 호지우 씨가 찾아오셨다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어휴, 여참 알았어. 곧 내려갈게. 노노구치, 난 이제 내려가 봐야겠어. 손님이 오셨대. 누군데 그렇게 한숨이야? 아, 내가 얼마 전 쓴 소설 있잖아. 수력 금지고요. 그게 사실 한 남자를 모델로 쓴 거거든. 그 모델의 여동생이야. 모델인 남자는 소설에서 죽었잖아. 죽었지. 성매매하다 칼을 맞아서. 근데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달라나 뭐라나. 돈을 달라는 거면 이해가겠는데 소설의 내용을 첨삭해달라는 건 무리야. 히다카의 수렵금지구역은 어느 판화가의 세계를 묘사한 소설이었는데요. 일단 픽션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 작품은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인 남자의 생애가 그다지 명예롭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들과 주변 사람들이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묘사는 그의 가족들 눈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나 뭐라나. 아무튼 머리 아파. 들어가겠습니다. 노노구치, 다음에 봐. 히다카의 집을 나와 작업실로 온 노노구치는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노노구치입니다. 히다카? 지금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 알겠네. 히다카의 전화를 받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도착하자 집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히다카의 아내는 전화에 문을 열어달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방 안에는 전화기에 목에 감긴 채 죽어있는 히다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가 형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피해자 히다카 씨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날 몇 시에 히다카 씨와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 그날 히다카와 만나고 6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와 함께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전화를 받고 8시쯤에 다시 가봤는데 그가 죽어 있었어요. 혹시 그가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에 소설 속 모델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것 말고는 없을까요? 사실 히다카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죽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를 죽였다고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노노부치 씨 그날 히다카에게 전화 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야 당연히 히다카의 집 전화로 왔으니까요. 그게 히다카 씨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제자와 함께 있었어요. 설마 지금 저보고 공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신을 조사해본 결과 사망 시간이 적어도 7시 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받은 시간은 8시 전. 그러니까 그건 히다카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범이 아니라 해도 전화를 예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을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형사. 그럼 그의 원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출판사 쪽에 알아보니까 히다카 씨의 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쓰는 기법과 말투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누군가가 그의 방에서 자신이 쓴 원고를 옮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고를 대신 썼다는 말이오? 내가 왜? 내가 어째서 그를 죽이지? 나는 히다카와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가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점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아가는 형사.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 방에 계신 건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셨으니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일까요? 가가 형사의 말대로 히다카를 죽인 도끼도 원한도 없는 노노구치는 정말 범인인 것일까요? 인간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악이입니다.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